없으셨어요? 제 대표작들이 그동안 알콩달콩 했어서 제 첫 장르가 이렇게 잘 상상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모습도 많이 변했죠? 그 사이에 못 뵌 동안. 지금 어디 복수하러 계시나? 느낌인데? 이제 염색도 포기하고, 그리고 고등학생 딸내미와의 생활은 매일매일 존입 아니면 테크니거든요. 그래서 알콩달콩할 겨를이 없어서 진짜 나쁜 거 잘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악의를 담아 장르극을 도전해봤고요. 아, 두 번째 질문. 여정이랑 고문이가 제일 어려웠는데 다른 문제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연대 혹은 연애 중간쯤 어딘데 제가 대본을 쓰게 되면 막 화나고 막 벚꽃 계속 날리고 막 달밤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다정하고 막 그래서 초고를 내보니까 감독님이 저희 극이 장르가 아니었나요? 이거 로코 멜론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작업하고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두 분을 붙여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갔다가 적당한 거리로 계속 돌아오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송혜교 씨가 맡은 문동은 어떤 인물인가요, 혜교 씨? 문동은 유년 시절에 모진 학교 폭력으로 정말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영원히 부서진 한 여자인데 학교도 부모님도 그리고 경찰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나만 죽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나를 괴롭힌 그들도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처절한 복수를 계획하는 인물입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피해자 역할을 해야 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어린 동원이는 무방비 상태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상처가 정말 무방비 상태로 받은 동원이었다면 저는 이제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가해자들에게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좀 불쌍한 모습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고 어렸을 때보다는 나는 많이 단단해졌어. 그래서 너네들을 벌칠 수 있어. 그만한 힘을 난 가지고 있어. 라는 모습을 좀 더 중요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다행히도 감독님과 제가 항상 의견이 잘 맞아서 현장에서 큰 이제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만큼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연기를 보여주셨다는 건데 감독님, 이 문동은 역할에 송혜교 씨를 캐스팅하신 이유 좀 여쭐게요.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동훈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연약하지만 강한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강하고 연약한 지점들이 사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배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처음부터 역할은 송혜교 씨가 그렇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게 됐고 또 다행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동훈하고 실크로율이 120% 이상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 김은숙 작가님께서는 그 촬영을 한 영상을 보시고 송혜교 씨의 연기를 보시고 정말 소름 끼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감독님께서 120%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 조금 더 쓴다고요. 더 가나요? 프로. 네, 121%. 121%? 아, 1% 더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처음 그 가편을 받아보고 진짜 소름 끼쳐서 입 딱 벌리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송혜교 씨에게 이런 표정이 있구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음걸이가 있구나 하면서 사석에서 봤던 송혜교 씨는 어디에도 없고 모든 신이 문동은이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았죠. 그리고 아, 이 사람하고 원한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주고 울리기 전에 잘 가고 있습니다. 와, 그 연기를 본 이상 전화벨이 두 번 이상 울리지 않게 받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연진에게 보내는 동문의 편지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동문의 나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편지라는 요소를 넣은 이유를 좀 작가님께 여쭤볼게요. 그것 때문에 동문이 역할을 하신 혜규 씨는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편지는 시간이 지나도 치료되지 않은 가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소리로도 들려드리고 싶었고, 근데 그게 나 힘들어 이런 걸로는 안 되니까 편지라는 형식을 빌어서 톤은 담담하지만 내용은 모든 내용이 비명인 그런 동훈이가 편지 쓰는 씬들이 탄생을 했죠. 근데 그 편지가 끝끝내 영진에게 전달될지 전달되지 못할지는 마지막에 동훈이를 써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건 본 마음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른 드라마에서 나레이션을 하는 거와는 느낌이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다행히 감독님과 제가 의견이 맞은 게 연진이에게 옆에서 말하듯이 하고 싶었어요. 편지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옆에서 연진이에게 바로 속삭이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우리 집에서 화초처럼 자란 이제 성형외과 의사인데요. 굉장히 밝은 친구지만 이제 이면에 또 다른 모습이 존재를 하는데 그건 12월 30일 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제가 얼마큼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 뒤에 전달되는 내용에 이제 초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격하게도 해보고 정말 심플하게도 해보고 그렇게 이제 단계를 조절하면서 감독님께서도 너무 감사하게 다양하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더 열심히 좀 더 다양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해봤던 것 같습니다. 됐고 동문과 여정은 단순한 관계는 아니어 보입니다. 이렇게 영상에서만 봐도 단순한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감독님 서로 어떤 관계고 또 어떤 감정이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이 두 캐릭터가 굉장히 큰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둘이 만났을 때 물론 밝은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쓸쓸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잘 보여주고 싶었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들을 연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도현 씨 반려견 강아리를 동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가끔 혼자 살다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니, 예, 연습을 동훈이는 사실 송혜교 선배님 말고는 누가 이렇게 리딩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그래, 쳐다라도 가다가 해줘라 해서 죄송합니다. 강아리가 너무 귀여웠어요. 네. 갑자기 그 사과를. 하지만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항상 동훈이가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훈이와 함께하는 순간에도 아닌 순간에도. 그쵸. 네. 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습한 이도현 씨가 맡은 여정은 어땠나요, 작가님? 그래서 연기는 완벽해서 더 얘기할 게 없고요. 처음 미팅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나는 이런이러한 이유로 그대가 주여정을 연기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청했더니 정말 놀라워하면서 작가님 왜 저한테 이런
대본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왜 저를 좋아해 주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이 저는 참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야 나랑 하면 망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핑계가 되잖아.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면은 해봅시다. 야, 잘해볼게 하면서 엄청 이제 설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그 5개를 연기 연습을 해갔다라는 게 믿어져요. 다른 그 분이면 잘 모르겠는데 저분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첫 순간이 되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 덩치는 이만한 친구가 정말 본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주여정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이분 만나볼까요? 박연진 역을 맡은 임지연 씨, 연진이. 네. 어떤 사람입니까? 연진이는 고등학교 때 운동을 캠페인 우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딱히 이유는 없어요. 네, 이유 없이 결별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이미 연진의 편에 서 있었고 그냥 불안한 환경 속에서 남부러운 것 없이 그냥 큰 소리치며 살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또 화려하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딸의 다른 교사로 이제 도윤이가 부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네, 인생의 배달했던 연진에게 그게 시간이 결국 도움이 닿았습니다. 아 이제 폭풍이 불어오겠네요. 그래서 한창 반짝거리면서 살고 싶어 해서 끝까지 바닥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막 서사가 있는 아기라기보다는 그냥 순수한 아기. 예, 그야말로 순수 아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연진은. 이 연진을 연기하는 게 결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난 본인에게도 도전이었고, 어떤 연진을 그리고 싶었나요, 지현 씨? 처음엔 사실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냥. 연진이는 왜 이럴까? 대체 이유가 뭘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아이는 왜 이런 나쁜 짓을 했을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결국 찾은 답은 연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였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한테 가해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게 왜 나쁜 거야? 이게 왜 잘못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고 또 그냥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었고 그냥 노력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가해를 한다는 것에 어떠한 죄책감도 미안함도 모르는 우리라고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냥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그냥 악역 유명한 작품의 빌런 매력 있는 악역, 근데 토런스 좀 참고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나만 할 수 있는 박연진을 만들어보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잠깐요. 사실 그 임지연 씨의 첫 악역 도전이고, 그동안 그런 악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역을 박연진 역으로 어떻게 임지연 씨를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악역을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망칠 거면 내가 제일 처음 망쳐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캐스팅 제의를 했고요. 그리고 연진이는 그 중에서 기상캐스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기상캐스터에 어울리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와 또 하나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천사의 얼굴에 악마의 심장을 가진 그런 한 줄의 그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부합되는 인물이 딱 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나봤는데 천사처럼 웃으시면서 악역을 잘 해볼 수 있으시다고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셔서 악사하고 술 마셨어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악마의 심장을 가진 임지연 씨. 지금 웃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 굉장히 선해 보였는데 갑자기 미소가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시인으로 연진과 동은
우리 체육관에서 제외하시는 꼽으셨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촬영하시면서? 사실 그 장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진으로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됐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몇 년 뒤에 내가 괴롭혔던 애가 같은 공간에 나타난다면 무슨 감정일까? 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서 좀 어려워서 고민이 많았고, 현장에서는 감독님이 진짜 세게 한 번만 가자, 우리 한 번만 죽어봤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번만 가야 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한 번은 한 번씩 죽어봤다. 그래서 둘 다 뺨이 많이 부어가지고 저 고대 일했는데 뺨을 맞아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지현 씨가 처음 딱 때렸을 때 지현 씨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정말 내 배우들 대단하다 이런 지금 표정이었어요. 자, 이번엔 염혜란 씨가 맡은 강현남, 어떤 인물인가요? 네, 강현남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고요. 오랜 시간 견뎌오다가 나의 삶이고 꿈인 딸에게까지 그 폭력이 확대되고 나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동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걸고 가장 강력한 배팅을 또 하게 되죠, 동현에게. 네. 배팅을 하게 되는 현남. 어찌 보면 이 더 글로리에서 유일하게 좀 마음 놓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캐릭터가 현남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또 작가님께서 현남을 사랑스러운 인물로 표현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숨구멍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너무 사랑스럽게 그려주셨어요, 매력적으로. 한 인물이 가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텐데, 한 작품에서는 그분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부분, 어떤 색깔로 많이 그려진다면, 이번에는 정말 다채로운 색깔들을 저한테 입혀주셨어요, 현남에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정말 힘들고, 네, 행복한 좀, 네, 비명이 좀 나오더라고요. 염혜란 씨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하시지만 사실 김은숙 작가님께서는 현남을 아예 염혜란 씨로 두고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작가님? 네. 거의 제 마음속에서 첫 번째 캐스팅이었고요. 그래서 계속 그 네이버에 아무튼 그 초록색 검색창에 전향반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검색을 하셨나요? 네. 뭐 자꾸 차이작되고 이러면 속상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놓고 쓰니까 진짜 잘 써졌고, 현남이 대사 중에 본인을 애맞지만 명랑한 연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게 현남을 표현하는 한 줄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씬에 좀 그런 그 명랑함과 그 피해자와 그 두 존재가 공존하기를 바라면서 대본을 썼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작가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세 분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건지? 저 뭐 잘못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사실 네. 서로가 조력을 하게 되잖아요. 네. 누군가를 믿기 힘든 캐릭터들인데 네. 마음의 문을 열게 되잖아요. 아, 혜규 씨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혜규 씨한테 그럼 좀 여쭤볼까요? 혜규 씨?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이 마음의 문을 어느 시점에서 네. 열게 된 건지? 어떤가요, 정은이는? 아무래도, 저는 느낌을 되게 가장 중요시하는데, 처음 만남부터 느끼지 않았었을까요? 단지 확인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지, 처음 만남에 서로 다 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네. 네. 이미. 예. 네. 그리고 사실 역할로서가 아니라 배우로서도 만나셨을 때 너무 마음의 문 확 열게 됐을 것 같아요. 염혜란 씨에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훈이라는 인물이 저에게 가장 먼저 웃어줘요. 네, 정말로 어떤 가면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된 웃음을 가장 처음 저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때 정말 뭉클해요. 정말. 그리고 특히도 송혜교 씨가 이번 작품을 위해서 정말 단단하게 서 있거든요, 작품에서. 그래서 서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인간미, 어쩔 수 없이 삐집고 나오는 그 따뜻함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네,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딱 저런 그쵸?
이 두 분이 스스로 생각하셨어요. 두 분이 생각을 같은 생각. 지금 감독 우리 작가님이 여러 번 저 자리에서 소름이 돋고 계세요. 깜짝깜짝 놀라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성훈 씨가 맡은 전재준. 아, 네. 재준이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눈에 굉장히 띄고요. 오늘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술과 여자, 도박, 폭행 이런 단어들과 굉장히 치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매일 구름은 또 쌓여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해자인 동은이가 계획해놓은 어떤 덫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덫이 무엇인지는 12월 30일에 확인해주시고요. 아, 오래 준비하신 엔트요. 그것이 평생을 가부로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재준뿐만 아니라 사실 함께 나오는 연진, 사랑, 해적, 명호 등 작품 속에서 정말 많은 가해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훈 씨와 함께 네. 연기하면서 사실 이게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악역을 좀 몇 차례 맡아서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는 조금 뭐 사례를 일삼고 이런 캐릭터들 많이 했어서 방금을 해서 비교적 인간적인 악역이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네. 그래서 조심스럽다기보다는 그냥 대본에 써주신 대로 충실하게 연기를 하려고 했고요. 저는 현장에 네 가지 버전의 연기를 항상 준비해갔는데 다섯 개를 준비하시는 이도현 배우를 보면서 오늘 많이 느끼고 배워갑니다. 네, 존경합니다. 예, 오늘 박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독님께서 드려 우리 가해자들의 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이 작품 자체를 영상화할 때 말하고 있는 그 역할을 잘 표현해냈을 때 감독님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굉장히 악역들이지만 저는 모니터 뒤에서 늘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연기 자체 준비해오는 게 뭐 보통 뭐 3개, 4개, 5개까지 준비를 해오니까 어떤 걸 해보자고 해도 연기가 다 준비되어 있는 배우들이라서 흔들쩍 했었습니다. 오늘 정말 입을 모아 뭔가 일단 여기 한두 개로도 명함을 못 내미는 팀이에요. 기본 3개, 4개, 5개를 준비해오는 팀 영광스러운 그 팀, 더 글로리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성혜 씨가 연기한 하도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영 어떤 인물인가요? 네, 하도영은 모든 게 완벽한 인물이죠. 재력, 명예, 권력, 모든 걸 갖고 있고 그렇게 완벽한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연진 아내의 과거가 아내가 과거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을 동훈이 때문에 알게 되죠. 알게 돼서 이제 완벽한 곳에서 가장 좀 뭔가 균열이 일어나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회에 서게 되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는 역할을 표현하는 게 결코 쉽진 않았을 텐데 이 인물을 어떻게 그려내려고 하셨나요? 우리 정성혜 씨는?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촬영 전에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먼저 그래서 방향성을 좀 많이 잡을 수 있었고 촬영하면서는 최대한 뭐 그 전에 생각했던 하도영이 할 수 있는 극 중에서 줄 수 있는 긴장감이라든지 아니면 예민함 그리고 중간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스탠스 포지션 같은 걸 좀 많이 생각하면서 뭐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촬영을 즐겁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많은 대화를 나누셨고 그리고 고민이 깊었던 만큼 이 작품 속의 도영을 보고 작가님께서 크게 감탄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도영이의 한 줄은 이거 저희 19금이니까 이런 표현 다 해도 되나 모르겠다. 나이스한 개새끼였어요. 그래서 도영이의 한 줄을 그걸로 잡고 모든 신들을 꾸려가는데 정말 차가울 땐 차갑고 웃을 땐 또 되게 나이스하고 그런 표현들을 정성일 씨가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제일 크게 바닥을 치는 인물인데 극 중에서 그런 절망, 분노 이런 것도 다 잘 표현해 주시고 특히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써도 다 명대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드려요. 그 목소리를 안 들어볼 수 없죠. 정상희 씨. 함께 작업한 소감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이 놀라셨죠? 근데 뭐 영광이었죠. 정말 말 그대로 더블로리라는 단어 자체로 영광이었던 감독님 뭐 작가님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배우들이랑 너무 재밌게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나머지 여기 없는 뭐 혜정, 사라, 또 명호 이 인물들이랑 만나지 못해서 아쉬울 정도로 정말 한 명 한 명과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다라고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혜규씨, 우리 작가님과는 두 번째 작업이시고 그럼 감독님과는 첫 작업이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우리 배우분들 대표해서 김수 작가님과는 전작에서 너무 좋은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너무 서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더 글로리라는 작품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나 행복했고 거기다가 문도훈이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과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작품이에요. 그리고 안기로 감독님은 제가 이번에 처음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평소에 제가 감독님 팬이었어요. 언젠가는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은 감독님이셨는데 생각보다 빨리 만났고요. 함께하면서 너무나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저도 아무래도 이 장르물의 문도훈 캐릭터가 어렵다 보니까 생각도 많고 내 생각이 맞나 아닌가 할 때 항상 빨리 그 연기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항상 현장에서 도와주시고 또 그날 그날 항상 현장 가면 감독님이 제일 먼저 와 계세요. 모든 스태프분들보다도 혼자 먼저 와 계셔서 콘티 짜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뭔가가 갸웃하는 질문을 했을 때 막힘없이 항상 알려주셔서 문동은 연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정말 완벽한 작가님의 조합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 작가님과 감독님도 첫 협업이신데 어떠셨나요? 감독님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기로 감독님 어떠셨나요? 작가님과의 협업. 그야말로 정말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작가님 너무 소탈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늘 노력하시고 이래서 김문숙 하는구나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 제가 이번 작업을 하면서 작가님이 이 대본 한 줄 한 글자 점 하나를 찍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저 또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되게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도 감독님과 작업하면서 최소 6개 버전의 대본을 급하게 만드셨다.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작가님? 예. 이거 안 통했나요? 진짜 혜경 씨 말씀대로 감독님은 언제 주무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문자를 드려도 바로 답장하시는 감독님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도대체 언제 자는 거야 하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 같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감독님께 감독님 마법사세요? 라고 말씀드린 순간이 있었는데 어떤 씬을 너무너무 잘 모든 씬이 그랬지만 특히 제가 좀 걱정됐던 씬이 있는데 너무너무 잘 구현해 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유부남만 아니면 안아드릴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법사라고 부르거든요, 감독님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네, 이렇게 모든 분들이 모여서 촘촘히 한달한달 수놓아서 완성한 더 글로리. 예, 12월 30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파트 1이 먼저 공개됩니다. 오늘 무대